LH 땅 투기 여파가 큽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파장과 전망, 김경진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민주당이 조사를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여당부터 해라. 정의당은 아예 이참에 선출직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자. 여야의 입장이 다른데 네. 이게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LH 직원들에 대해서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거기가 그 수사와 또 어떻게 보면 감찰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도와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각 정당별로 제안, 역제안, 수정제안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말꼬리 잡고 안 하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령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가령 진정성이 있다 이렇다면 당신네들이 그러면 역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그냥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진정성을 조금 더 믿어줄만 하겠어요, 보면. 그리고 정의당이나 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하겠다 이러면 자신들 소속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또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보면. 근데 그런 어떤 행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말만 한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말의 성찬이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조사, 수사, 대책 말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또 여야가 공방을 벌였잖아요. 양산의 사저 문제인데 네, 네. 야당이 농지전용 허가를 공격하니까 문제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어요. 점스럽고 민망하니 그만하자. 네. 그리고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법에 하자는 없는 건가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한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매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퇴임 후에 이제 사저 그리고 경호시설을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짓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아방궁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이 포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그런 유치한 그런 공방들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가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 11년간 영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갸우뚱하긴 해요. 보면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했든 안 했든 어쨌든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시설을 만들고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경찰 병력이 주둔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야당 쪽에서 굳이 더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LH 땅 투기가 정부 여당에 타격이 되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예. 투표 때까지 이 LH발 땅 투기 이슈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이제 지역 개발을 가지고 쟁점이 돼야 되고 지역 개발의 적임자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국가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조금 첫째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그게 이제 선거 심리의 이제 주요 변수가 하나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조금 뭐랄까 실망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폭등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조금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이 지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어떤 투표 심리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작용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분석이 됩니다. 네. 땅 투기 수사를 경찰이 하지 말고 검찰이 하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직자의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조건부 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부패 수사를 검찰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취지로 보면 지금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보면. 근데 이제 어차피 검찰 경찰의 직접 수사의 한계를
이게 법무부령 시행령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지금 이제 이게 대통령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령만 고치면 사실은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한데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은 경찰에게 1차 수사를 맡긴다. 이 원칙을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왔고 그런 어떤 원칙에 따른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번째 지금 시험대가 이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이나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어쨌든 이번 사건은 지금 경찰에 맡겨두고 또 경찰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조금 좀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지난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갈 건데 검찰 개혁 마무리할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편에 섰단 말이에요. 이 고르기가 쉽지 않을 건데 후보군들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윤석열처럼 뭔가 본인들에게 칼자루를 들이대는 그런 검찰총장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어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총장을 골라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사실은 이제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지금도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은데 그러면 거기에 더 안 좋은 어떤 여론의 결과 그런 어떤 정무적인 부담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검 감찰부장,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 그게 이제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현 정부하고 코드가 맞다고 이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현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차관으로 임명했던 이금노 차관이나 김오수 전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 이제 이런 안도 나왔는데, 그 두 분은 또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지금 뭐, 김오수 차관은 한 6개월째, 그다음에 이금노 차관은 한 1년 반째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후임 검찰총장을 누구를 시키느냐가 대단히 선택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조남관 현재의 대검 차장을 고르면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지난번 윤석열 총장 사태 때 어떤 보여줬던 행동 때문에 오히려 또 조남관 차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또 부담스럽게 되는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여당 내부의 선택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